자, 특별부록 3회 1번부터 네.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회 3, 5회 2, 6회 3, 7회 5, 8회 2, 9회 4, 10회 3, 10회 5. 10번이 지워 좀 올릴게요. 어우, 장독방 이건 새끼라고 싶었는데. 우리도 조심해요. 1사 주고 시험만은 까먹고. 1사 주고 도고. 12, 2, 13에 2, 14에 1, 15에 3, 16에 1, 17에 3, 18에 3, 19에 1. 22, 21에 5, 22에 2. 22에 2, 23에 5, 24에 5. 큰일 났군. 4, 4, 3, 5. 29에 4. 오예. 우와, 김말로 야, 나 어떡하지? 김말로 했다고? 어? 김말로 했다고? 아니, 맞, 여기. 21이랑 하나 뿐인데, 오, 참. 야, 부암 11모 뭐냐? 아, 저 11모 보는 거 아니야? 11모야. 근데 11모를 12모로 보겠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우리 그거 기말고사 당겨놨잖아. 아, 근데 영락은 그대로 하고 안 본다는데. 근데 어떤 학교들은 시험 보다가 도중에 모국 공부한다 싶어. 와, 진짜 이게 더 싫지 않아? 막 진짜 내주시다. 18, 19, 20 틀린 사람? 저요. 셀프. 아, 21. 저요. 1번. 19, 22. 저요. 문제 있어. 서연아 23 24 56 78 29 남수 개 쳐다봤어. 아, 근데 나 수학은 안 보면 사실 죽어줘. 아, 근데 얘 나 수학은 다 다섯 번 했어 저번에. 나 수학 자도 저번에 48점 맞았거든. 나 완전 맞네. 나 5번 했는데. 아니 100번은 너무 너무. 자, 21번 봅시다. 네, 답이 없다. 뒷줄친 there is no there there. 아, 의미하는 거. 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해석합니다. 자,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because, as Gertrude Stein once said of Oakland, there's no there there. 자, 우리가 현재 성공에 대한 정의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한때 오클랜드에 대해 말했듯이 거기에는 거기가 없다. 자, 여기서 좀 밑줄 칠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Definition of success alone 까지. Current부터. 그죠? 그래서 21번은 빈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 성공에 대한 정의 오직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찾을 수 없대잖아 답을. 자, 그럼 중간 딱 잘라가지고 연결어나 아니면 좀 괜찮아 보이는 것부터 읽어봅시다. 잘라서 헛. 벗 어딨어? 보스 앞에요. 너무 밑에야. 그 전문점부터 읽자. 네. There are still. 찾았냐? 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나하나. 여전히. 아, 진짜 신경을 읽고 이거. 그 이거 해석했을 때 적었던 단어도 보면 돼요. 네. 안 돼. 여전히 아, 씨, 여기 진짜 어려운 문제도. 넣어줄게. 여전히 수백만의 필사적인 Desperately looking for 이 줄처럼 Millions로 후치 수식 화살표 그렇게
Millions. Desperately looking for 미줄 치고 앞에 있는 millions로 화살표. 수백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수백만? 필사적으로니까 부사로. 필사적으로 찾는 수백만의 사정을. 뭐를? 다음 승진과 그 다음 월 수백만 달러의 월급날을 찾는. 네, 자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은 믿고 있어. 그들이 믿는? 계속 가봐. 그것이 satisfy. 그것이 만족할 것이다. 만족시킬 것이다. 자동사니까. 뭐를? 그들의 longing이 뭐야? 외로움. 에이. longing이 뭐지 얘들아? long 동사랑 무슨 뜻이냐? 길다. 아니 그건 그건 형용사로 동사로. 길어지다. 소원하다죠. 손 적자 이거. 일단 해석해 주세요. 소망. 어떤 소망 to? 더 좋게 느껴.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뭐 할 것인. silence 동사 여기. 침묵시킬. 뭐를? 그들의 절망을. 오케이 거기까지 대부터 다 가로치세요. 대부터 dissatisfaction까지 다 가로. 포인트 하나 적어 꼬고 갑시다. 저 롱이 동사로 하면은 소망 하나이고요. 전치사 포랑 쓰는 자동사입니다. Long for something은 뭐를 소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이 longing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뜻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for랑 써서 여기에 대한 소망 longing for something 또는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소망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명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부분 아까 너한테 헷갈려놨던 부분 혹시 나은이가 거기 보면은 대절 바로 첫째 그럼 대절의 선행사는 뭐야? 프로모션이랑 페이데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된 나왔지. 그럼 일단 이거잖아. 그치? 승진과 월급은 요렇다죠. 뒤에 보니까 데이빌링 나와있고 윌이 나와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지. 만약에 이게 목적격이라면 이거에 목적어가 없다고 판단해야 되고 이게 주격이면 미래 주어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배웠을 거야. 관계의 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삽입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빌리브의 목적격이 아니라 미래 주격인 겁니다. 그렇죠? 가로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뭐 they think, they suppose, they guess 이런 게 생각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알겠지? 이거 자주 등장하니까 딱 이거 나오면 가로 싹 묶으면 주어 없을 거예요 항상. 알겠지? 그래서 이 승진과 월급은 그들이 보기에 요래요래요래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의 첫 번째 동사는 뭐야? satisfy. 두 번째 동사는 silence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족시키고 침묵시킬 것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 승진과 많은 월급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그럼 그들이 믿는 것으로 해요? 그들이 믿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냥 believe의 목적절 접속사 대 정도가 생략된 걸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주어가 빠진 거잖아. 그죠? 다음 시험. 서양과 신생경제 둘다에서 둘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대열이가 있다 해야지. 있다. 소 자르고 어떤 사람? 매일 그것들이 올 모두? 모두 죽는. 아니야, 데드엔드고 외워라. 데드엔드 뭐야? 마감? 마감? 아니야, 아니야. 죽음. 엔드는 끝자락이죠. 데드는 거기로 가면은 죽는 거야. 죽음의 도로. 네? 막힌 도로.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 데드. 저거 보세요. 이거는 미국인들 아주 밥 먹듯이 쓰는 거야.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방금 얘기한 이러한 성공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 아니면 막다른 길이다? 막다른 길. 이거는 길이 없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거기에는 거기가 없다는 건 뭐야? 여기에는 길이 없다. 여기에는 성공이 없다라는 거지. 그치? 굉장히 물리적이고 금전적인 성공의 기준은 진짜 성공이 되지 못한다 정도가 되겠죠. 거기 봅시다. 1번.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컨피던스가 뭐야? 자신감 액이 아니죠. X. 컨피던스 X. 2번. 꿈이 없다면 꿈내기? 아니죠. 3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면 안 된다. Expectation 아니지. 그죠? 4번. 다져진 주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기 힘들다? 잠재력 얘기? 아니요. 아닙니다. 5번 보십시다. 돈과 파워. 이거 나오면 그냥 다르지. 그죠? 돈과 권력은 not necessarily가 뭐죠? 이거 무슨 부정이야, 이거? 이거 부분 부정이지? 네. 그죠? not 플러스 전체 표현은 부분 부정이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야. 잘 적어놔.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 반드시 너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 이게 답이죠? 정리하시고. 22번. 자, 글의 요지네. 어디부터 읽어? 처음. 에잉. 중간부터 읽자. 네. 중간 쭉 잘라봐 한번. 키워드 같은 거 보이니? 연결어나? Tolerance 딱 보이지? 그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또 읽자. Tolerance is 거기. 보이지? 네. 거기부터 가보자. 나가나. 아니, 왜 Tolerance가 뭐예요? Tolerance가 뭐니 얘들아? 이거 쓰고 가자. 이거 알아야 되거든. 이름을 찾아봤거든요. 좀 컵사 컵컵 토일렛. 에이씨. 네. 진짜. 아니 하나도 머리가 도대체 뭐가 된 거야? 똥. 어쩌지 맨날 똥 닦아. 아니 내가 야 네가 맨날 나한테 똥만 닦아야지. 내가 너한테 똥만 닦아. 톨러레이트, 톨러런트, 톨러런스. 톨러레이트는 동사예요. 네. 그래서 인내하다, 인내하는, 인내. 인내 얘들아, 남자친구가 너네를 존나 짜증나게 죽여버려야지. 그럼 참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새끼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왜? 톨러레이트야. 진짜 열받는다. 너네는 남자친구랑 싸우고 여자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좀 푸냐? 헤어져요. 약간 안 싸워봐도 몰라요. 약간 타입 두 개잖아. 첫 번째는 싸우면 내 화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말 안 하고 참는 사람이 있고, 바로 안 풀면 막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헤어져요. 아, 헤어져요. 극단적이다.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냥 헤어져요. 그래요? 그래도 오래 만난 거 보면 잘 푸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혼자 시간을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근데 오빠는 그 자리에서 좀 풀려고 하는 스타일. 그럼 어떻게 해? 오빠가 기다려.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오빠가 기다리는 거. 오빠가 기다리는 거? 착하다. 그래. 나 결혼했고. 아니 나은이랑 타협 잘 해야지. 이건아 어떻게 했었니? 네. 야, 야. 유스트야, 유스트. 어떻게 했어? 바로 풀었어? 바로 풀었어? 헤어져요. 자, 거기부터 가자.
누구 잘해지? 나이 잘해가? 사연이 잘해가? 근데 이거 안 하지 않았으면 톨러런스? 안녕은 모든 사람들이 공등하게 받아들이고 공등하게 다 대우하고 수동태다 대우고 대우야만 대우야만하고 하는 생각이다. 그들 이 같은 데 있어 해서 못하면 큰일 나죠? 알아요. 힌트. 아니 뭐 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실수 기억이 안. 지금 뭐야? 네? 이 같은 데 있어. 저 대가리가 안 돌아. 아 잠깐 아는 게 뭐였지? 나도 아는데. 나 뭐야? 힌트. 3초 안에 얘기하는 포인트 있을 거야. 쓰는 게 나아요. 기거나. 아, 나 알 것 같은데. 나도 알 것 같아. 후회하다. 요즘 다녀. 후회하다. 후회. 갈망. 욕망. 이게 동사네. 갈등하다. 갈등하는. 이게 동사야. 갈등하게. 인정하다. 내가 두 단어 이상의 단어는 뭐가 품사 결정한다고 했어. 제일 마지막. 뒤에. 마지막. 정치자라고. 네. 리가드가 뭐야? 고려 생각하는 거죠. 리스 붙으면 아, 생각 안 나. 저도 생각 안 하는 거지. 네. 그럼 이거를 저도 생각 안 하는 거니까 부모의 이걸 동사처럼 말할 줄 몰랐어. 지쳤다 구황 이번에. 와 구황 폼 미쳤다. 그냥 미쳤. 야 무슨 폼이 미쳐. 그냥 너무 죽었는데. 아이엠 실망이에요 진짜. 아이엠 완전 엔지잖아. 언니 완전 엔지투리야. 엔지잖아. 엔지잖아요. 아이엠 불신해요. 아이엠 너무 불신해요. 아이엠 행복해. 넥스트 이거 나 좀 웃어. 넥스트 타임에 부탁드려. 이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는 거야. 아 진짜 배고파. 명곤이요. 장건 안 돼. 이건 건들면 안 돼. 행복해. 해봐 그럼 세연아. 뭐에 상관 없이 그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다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럼 대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로 묶어버려. 아이디어 다음에 넷. 그래서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 대세는 뭡니까? 목적. 네. 전치사? 너 왜 역행하냐, 서연아? 아니에요. 제가 영어 잘했는데. 아니, 목적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워봤어요. 야, 얘들아. 아이디어 다음에 대시 나오면 열이면 아홉 다 동격이야. 맞아. 동격이야, 이제. 딱 동격 느낌 나는 단어도 있잖아. Fact that. Idea that. Possibility that. Rumor that. 이런 것들 다 본격이야. 거의 100%는 아니지만 5였나? 알겠죠? 네. 그래서 관용에 대한 정의야. 이것만 보고 다 못 걸라. 네. 그 다음 이거나 예. A lot. 많이. Like 뭐가 같다? Fair 보면 fair. Fair 공정하리지. 그럼 뭐야 이거 명사잖아. NESS 공정함과 거의 같다. 아주 많이 같다라는 거지. 다음은 관용이 가진 것은 공명사 주어죠. 그죠? 관용을 갖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에이 사용식 동사잖아. 기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 같은 고려를 해주는 거죠. 똑같이 생각해주는 거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견과 배경 외모 또 다른 품질 그거 말고 뭐 있지? Quality 특성 그렇지 좋았어. 특성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든 아니든 whether or not 이러한 것들이 너 자신과 같은 너 자신의 것과 같든 아니든 그렇지? 모든 같은 생각을 해주는 게 관용을 갖는 것이다. 그죠? 네. 자, 마지막 문장이 이제 답일 거예요. 지호야. flourish. flourish가 뭐죠? 권총. flower, 꽃. 야, 스펠링이 다르잖아. flourish 뭐야? 플로리도 바다. 바다? 어떻게 있어? 멍청이 아니면 flower. 그 full. 번창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창. 종이 하나 쓰자. 안돼. 야 얘들아 우리 정말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좋으면 뭐해? 번창. 번영. 얘들아 플로리시 해. 고마워. 참고로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목적 어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Thrive. Thrive. 와우. 우리 폼 왜 이러냐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영탁씨랑 애플에서 들어가는 게 Thrive. 시아 해봐 너. 관용은 세계를 번창하게 한다. 다 해보네요. 그것은 사람들을 관용적으로 대하는 게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퍼펙트. 그래서 관용을 가지면 다양성이 수용되게 되고 세상이 번화롭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다음 몇 번? 2번. 2번. 야 이건 내가 학교에서 해서 이거 토일러시 몰라서 토일러시나 이거 29번 가자. 해석은 제가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딱 다섯 명이니까 1, 2, 3, 4, 5번이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네. 아, 나는 안 풀었지. 네. 나나 15초 줄게. 네? 15초 줄게. 이 말이 안 돼요. 똘출한 말이에요. 아니, 네. 1번 줄게. 나나 1번 줄게. 빨리 풀어. 네, 힘을 줄게. 세 명은 약간 쉬고 있어. 우리도 분석해야 돼. 맞췄는데 설명을 못해. 그럼 안 되지. 막. 그럼 안 돼. 그 너네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이 개념이나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나 이해하지 않았나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나 없나 보면 돼. 근데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건 누구나 풀 수 있거든. 이게 왜 아닌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100%야. 나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면 기분 나빠? 질문이 질문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Next time 그러지 말아줘. Sorry. 근데 그 사람 목소리 들어봤는데 약간 여성 하시던데 어떻게 그걸 속은지 모르겠어. 근데 수술 한 거 아니야? 야 강민성 생각해봐. 했는데 아니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던데요. 한 거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위에는 했는데 밑에는 안 했는데. 아니야 근데 할 때는 그거였대.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겠대. 뭔 말이야 그거야? 전청조. 전청조가 이름? 응 이게 뭐야? 전청조. 그 남편이 국가대표 그 펜싱 선수랑 결혼. 근데 그 사람은 세 사람 어떻게 마흔 몇 살인가? 스물 몇 살. 그래 남편이 걔도 문제가 많아. 걔 딸이 너무 불쌍해. 빡해 빡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쓰레기 전 아침 먹는 사람인가? 많이 풀었어? 네. 네. 이거 안 풀었냐? 왜 안 풀어 새끼야? 찍기가 되면 어? 선생님 비포를 둘 다 내 접전. 왜 집중했지?
마스크 사기가 싫지 요즘에? 나도. 몰랐어? 답은 4번이에요. 어머, 어머, 나 풀어 대본 단다고 했잖아. 자 봅시다.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찾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과학은 이러한 것들 중 유일한 하나이다. 그러나 과학은 독특하다. 추측을 하는 대신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기 위해 발간된 시스템을 따른다. 시효야. 네? 1번 어때? 맞아요. 왜 맞아? 이거 어떻게 봐야 맞고 틀리고 우리가 구별하는 거야? 시스템이 디자인된 거여서. 1번 이거 품사 뭐야? 동사. 동사? 죽을래 진짜. 아니 근데 저 뇌가 요즘 안 돌아가요 좀. 나은아. 그 시스템이 디자인이 시스템을 꾸몄으니까 진짜 헷갈린데? 아 말을 못하겠어. 과거 분사. 어 그렇죠. 과거 분사.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명사 분사 구조. 네. 그죠? 명사 ing 또는 pp 구조. 그래서 얘가 수칙하는. 근데 나는 솔직히 영어 가르치면서 이런 구조에서 굳이 여기서 주격반대 비동사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학교 쌤들이 참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꺼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위치나 대시나 비동사 이지가 생략된 구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인데 디자인 된 거니까 디자인드다. 동사 아니야, 시우야? 네. 분사야. 그래서 명, 분, 명사, 분사 구조. 수동 능동만 구별해주면 된다. 자, 그들은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들의 이론과 결론을 테스트한다. 오래된 생각은 대체된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았을 때 그러한 정보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가 없다. 나온스. 2번. 맞아 틀려? 맞아요. 이 된 뭐야? 졸라 쉬운 거 걸렸다. 적격관계. 그렇지. 그래서 뭐의 목적 없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뭘 설명할 수 없냐? 그러니까 뭐의 목적 딱 짚어. 뭐의 목적? 어? 네? 뭐의 목적? 아, 나 이 중간기 잘했는데. 익스플레인. 어, 익스플레인의 목적격 관대죠? 빨리 넘어가고. 알았어. 자, 원 일단 누군가가 발견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을 주의 깊게 검토한다. 그 정보를 그들 자신의 정판 그 연구에서 사용하기 전에 서연아 3번 맞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 네. 그렇죠. 이건 얘들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목관. 자 비포나 애프터는 존나 쉽죠. 이 얘네 둘은. 네. 얘네는 전치사이자 접속사. 접속사야. 그래서 시험에 보면 뒤에 ing가 이렇게 딱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 전치사로 보면 동명사인 거고 접속사로 보면 분사구문으로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능동인가 수동인가만 잘 생각해 주면 되고 사용 직접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ing 당연히 맞지. 그리고 내가 거의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할 때 before, after 다음에 과거분사만 딸랑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자, 더 오래된 발견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구축하는 이런 방법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수정하도록 보장해준다. 뭐 잘해지? 이거나, 4번 왜 골랐어? 느낌이 좋아서. 어떤 느낌인데? 넌 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인슈어 이거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는 거야? 주어야?
동사야, 목적어야, 보아야, 뭐야? 동사지. 그치? 그럼 동사는 고려해야 될 게 시제도 있고 태도 있고 수일치도 있지. 옛날에 내가 진짜 강조했는데 동사가 보기로 나오면 어떤 순으로 보라고 했지? 수, 태, 시제 순으로 항상 셋 다 물을 해줘야 됩니다. 수는 주어의 단수 복수, 태는 능동수동태, 시제는 현재과거 미래. 그러면 이거를 다 보려면 주어를 빨리 찾아야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오래된 발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쌓는 방법이죠. This way가 주어란 말이야. 알겠어?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게 거의 시중팔고 주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니까 인슈어에 S를 붙여줘야 된다. 인슈어가 보장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 문장 이거 공이 안 들어갈 테니까 이거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시험범위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서술형으로 항상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 이거 내가 하나 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네.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있죠? 네. 이게 뭐냐? 이거 리스트 라이프 나오지 않았냐? 뭐야 문장이 뭐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 동사도 아니고 뭐야 이거? 분사 구문. 거의 분사 구문이야. 근데 armed니까 무슨 분사 구문이야? 수동 분사 구문. 그럼 앞에 일단 빙이 있다라고 밑밥 빨고 가면 되겠죠? 네. 그냥 army 동사랑 무슨 뜻이야? 또 팔 이해라. 우리 army가 어디죠? army 군대. 군대죠? 네. 군대는 애새끼들을 무장시키죠? 네. 무장하다. 무장시키. 적어놓으세요. army는 무장시키다. 그래서 army야? 무장한 아이들이 있는 곳. 방탄소년단 팬. 너 방탄소년단 팬 아니잖아. 네. 자 그러면 armed니까 이거 만약에 문제에 armed냐 arming이냐 이렇게 보기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네. 부사절로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뭐랑만 비교해보면 돼. 주절에 주어랑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비교해주면 되지. 네. 주어가 누구니? people. 사람들은 무장시키는 게 아니고 무장되는 거죠. 네. 이거 암드란 말이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도구와 기계들을 매우 형성시키는데 그러한 도구와 기계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도